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은 예, 기도에 대한 당부로 마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특징적인 모습은 이 대조적인 표현으로 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그 표현을 마치 양자택일인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은 읽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습관 혹은 세상에서의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굉장히 논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대하다 보면 이렇게 논쟁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서들처럼 복음에 대한 대단한 순애보적인 또 헌신적인 변증적인 그런 표현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순전한 오늘의 말씀을 보더라도 대조적인 표현 방식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대조적인 그 표현 방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대단히 중요한 클래식한 우리 신앙적인 전통과 또 표현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리더십을 청하라.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병낫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은사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에 그런 힘을 싣고 있으며 또 교회의 건강한 그런 리더십이 역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영성의 보편적인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 잘하는 분, 못하는 분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더 있어서 쓰임받는 분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 그렇게 구별해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이고 이걸 우리를 끝없이 낮추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출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저도 이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자녀들 가운데 구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편견이나 하나님의 어떤 기운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건 하나님의 편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권리와 또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직제에 따른 형식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한 것이고 또 성도를 섬기는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제 오늘이 교회 가서 뭐 목회자 사관학교 제가 가고 싶어 신청해 간 건 아니었고 또 초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교회가 좀 교류가 있기 시작하면서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신선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그 하영조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고 대학 청년부가 그러니까 대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청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 청년부가 교회에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예산 지원해주고 뭐 밥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기관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주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학 청년부를 양육해서 다른 교회들을 도와주는 주력부대 가서 양육해주고 그다음에 경배와 찬양 또 이끌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팅하는 그런 역할을 대학 청년부가 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예, 대학 청년부 그 대청 사역이 굉장히 막강하다. 그게 눈에 띄는 점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대청 사역을 이끄는 젊은 교역자들. 그중에는 이제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상당수였는데 그들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있지만 그 청년들, 뭐 그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청년들은 그렇죠. 대학생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그 집회하고 기도 시간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언제 안수하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청바지 입고 보니까 뭐 20대 뭐 후반 그렇게 되는 전도사들이 청년들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선언자 안수하고 권세 있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또 신선하게 여겨졌습니다. 건너는 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예, 겸손하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은혜를 맡고 또 사역을 이끄는 진두에 서 있는 그런 신앙적인
지휘관의 또 그런 좋은 목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부여한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무슨 젊은 나이에 권위만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역적인 권위죠. 또 그런 분명한 사명감 그런 것이죠.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이건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거는 장로들에게 어떤 높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는 합당하게 사역하고 또 이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눈은 끼를 또 끄는 것은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예,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예, 병든 자를 고치리라가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예, 병든 자와 또 그를 향한 믿음의 기도는 구원에 이른다.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한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신다. 예, 구원, 그 안에는 뭔가 그가 예, 죽어가고 있거나 물에 빠져 있거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2000년 전에 원시적인 사고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지만 그들은 원시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첨단의 그런 사회를 떠나 독일이 첨단이죠. 독일이 첨단인데 성도들이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오래 떠나 있으니까 약간 뒤처져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그래서 적응이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제가 로마 시대를 살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와서 지금 한 달째 살고 있다면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할 것인가? 저는 눈부시게 빨리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크레딧 카드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을 갔다 칩시다. 뭐 유독 그렇게 뭐랄까요? 디지털로 하는 게 많은 사회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아이디 카드를 해야 된다든지 지하철을 카드를 하고 들어간다든지 말이죠. 뭐 김밥을 이렇게 이걸로 주문한다든지 맥도날드를 간다든지 내가 로마 시대에 왔다가 그런다면 물론 언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가 저는 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온 지 제가 30년이 되어가지만 독일에 오기 전에 제가 운전을 배우고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운전을 꽤 거칠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끼어드는 것 한국 방식대로 똑같이 했고요. 왜냐하면 교통 체증이 있고 차가 밀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뭐 거기가 강변 도로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우측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동차 물길들이 쭉 촘촘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측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소위 깜빡이, 이 깜빡이를 넣고 가면은 비켜주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접어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하고 이렇게 넣고 아주 옛날 같으면 이제 창문을 내리고 옆에 탄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 그런 게 통하지가 않은지가 벌써 30년 전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죠. 일단 밀어넣으면 제가 그걸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잘 적응이 돼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있으면 옆에 흐름도 약간 마음을 넣을 때 앞바퀴를 그냥 무조건 한 30cm 정도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저쪽에서 각성을 하고 빨리 붙이려고 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뭐 깜빡깜빡하거나. 그러나 받치면 받칠이라 하고 무조건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때 이제 깜빡이를 넣는 거죠. 집어넣을 때 깜빡이를 넣고 이제 뭐 교통법규 상에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간 간격도 없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뭐 우선을 준다든지 그런 법규는 없는 것 같아요. 교통체증 시에 이 사람이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출근을 못한다든지 목적지에 못 간다든지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좋은 거를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제 가던 사람들이 누가 끼어 들어오니까 자기는 그만큼 또 한 칸을 밀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교통 운전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짝바짝 붙이는 거죠. 한 몇십 센치 간격으로 붙여서 감히 누가 틈을 못 쪼개. 그래서 그 틈새를 얻는 거죠. 방심하게 한 다음에 틈새를 얻어서 빨리 딱 집어넣고 깜빡이를 넣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쭉 밀고 들어가면 와서 받지는 않으니까 그 대신에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 다음에는 비상등을 오래 켜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죠. 생각보다 비상등을 오래 켜면 빨리 마음을 전환합니다. 그래 뭐 제가 그런 걸 아주 잘했는데 독일에 와서 처음에는 그게 그럴 상황이 없지만 운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니까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하면 여기서는 또 고개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적응이 됐는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가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또 낯설었습니다. 한국 방식에 그렇게 급하고 용납해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 뭐 그건 인간성의 문제는 아니고 그 서울 같은 메트로폴리탄의 정말 빽빽한 교통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오랜만에 와서 이 지역을 모를 거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는 이미 병목 현상이 생기고 또 빠져나가는 차들이 쫙 1km 정도 쓰기 때문에 끼어들어오면 안 돼. 근데 꼭 끼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cm도 안 되게 막 붙여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처음엔 낯설어요. 그게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딱 하루 걸립니다. 하루. 하루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 제가 왔다고 해도 얼마 걸릴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빛나게 적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적응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유럽의 최첨단 중심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면서 적응을 못하고 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주일 예배 같으면 제가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한번 할 겁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우리는 뒤처져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부적응증을 알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삶의 질과 층이 나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충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와 또 그러한 능력과 또 그렇게 적응하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 16절을 말씀하다가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죄가 개입되어 있는데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옛날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약도 부족하고 오늘날처럼 약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지나면요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약이 없었지만 이런 약이 없었지만 이런 약이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100년 전이라고 약이 없었느냐 여러분 예. 또 150년 전이라고 약이 없었느냐 오늘 같은 약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허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허준이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없죠. 다 고치죠. 예. 그 허준 을 제가 그 제목이 뭐였어요? 허준이 이화가 가지고 제가 그걸 못 봐서 누가 비디오로 한꺼번에 몰아서 줘서 그 열몇 개를 한꺼번에 보느라고요 목 디스크가 왔어요. 예, 그렇게 재밌어요.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재밌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은 뭐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저녁에는 못 본다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 봐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요 성경 다음으로 재밌는 게 그 허준 동의보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백 몇십 년 전이라고 약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허준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물만 잘 길어도 병이 잦는 거잖아요. 한약을.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수술을 해서 당장 칼로 떼어내야 되는 병이 아닌 이상은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많은 덕을 본 게 없어요. 의사한테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매년마다 한 번씩 컨트롤하자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당장 수술할 거 아니면 사실은 별다른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한 메디컬 케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같은 때 아니었으면 다른 때 태어났으면 어쩔 뻔 알았느냐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1919년생이셨죠. 예, 그래서 일제시대 다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고 수없는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백살을 나흘 남겨두고 소천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의료적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지도 않았고 또 그런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뭐 다른 것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도
25년 이상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아깝다 제자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느냐면, 물론 직업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저는 뭔가 섬기거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셨냐면 얼마나 살지를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통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100세 가까이 건강하게 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날을 기다리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셨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은사와 능력이 아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게 해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쇼부를 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역제안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이나 내가 직업적인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그 정도의 강도와 그런 질적인 밀도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역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끝마다 나는 뭐 오래 살 생각이 없어요, 뭐 내일 죽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고 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마음께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10년 전처럼 그리고 요즘처럼 이 정도의 작업 밀도, 사역 밀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건강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스쿼트도 하고 근력운동도 하고 걷기도 해서 또 암송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나이 탓하고 명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도 적어도 10년은 같은 밀도로 은퇴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물질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밀도로 10년은 더 사역한다. 하나님 그럴 은혜와 필요성은 충분하니까 그런 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읽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나는 효용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놔버릴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단련시키고 건강하게 할 이유를 아마 몸이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고비 하나를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은 인생 동안.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사역을 하고 가볍게 살아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태 하나 들고 떨리는 손으로 모퉁이 도는 상관도 없는 TV 켜놓고 한없이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삶 대신에, 물론 펄펄 뛰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사역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그 가운데 개입되어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쓰임받자, 또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이 없고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 대신에 그냥 기도나 해라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에도 메디신 분명히 있고요. 하이델베르크나 어디 약국의 역사 같은데 가서 보십시오. 옛날에 오늘날에 뭐 최신 제약회사들이 만든 약이라는 게 결국은 식물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뽑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과학적으로 정죄하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어린 그런 의료진들, 당시의 의료진들을 통해서 항상 병은 나았고 또 진단은 됐습니다. 오히려 오늘보다 메디컬 케어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왕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미드, 초원의 집 이런 거 보면 항상 의사가 시골에서 왕진 가서 이렇게 청진기 꽂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굉장히 언제나 신선하고 참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뜨면 아, 굉장히 온 집안이 수심 어린 얼굴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요. 박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좋아지겠죠. 걱정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에 김인중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여도 안 나오면 영등포에 있는 어느 한약방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도하다 안 놔두면이 아니고 의사에게 또 약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와 또 별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니까, 영과 육이니까. 그리고 둘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예, 의사가 부족하던 당시이니까 그냥 어떻게든가 기도나 하라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있다. 이것도 역시 원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는 우리의 질병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말려들면 몸은 금방 약해집니다. 그런 거 실험해 보지 마세요. 예. 마음에 병이 들면요, 금방 몸은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밥 먹기 싫고, 그 다음에 잠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즘 하기 제일 좋은 표현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그런 분열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 알러지도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을 때는 그거 뭐 그냥 문명병이고 약간 몸에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한번 심하게 알아보세요, 알러지를.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분열 현상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반역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눈길을 또 끄는 것은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16절의 표현입니다. 네.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죄가 인격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서 폭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그 은폐한다는 것은 그 죄를 나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고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열시켜가지고 폭로해내는 것입니다. 죄의 원심분리. 그래서 아, 이런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마치 암세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그걸 애착을 가지고 암세포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줘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없애고 도려내야 된다. 그거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을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를 해요. 아니, 내가 이건 시기가 아니고 정의감이야.
이건 질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진리의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덮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구체적인 잘못이죠. 내가 말을 심하게 했는데 그건 다른 무엇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심하게 한 말을 회개하고요. 그걸 나에게서 떼어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한 그 마음 상한 그것이 주님 앞에 잘못되었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떼어내는 거라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떼어내는 거예요. 미화시키지 말고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마치 아이들이 때를 쓰고 막 하고 막, 막 주는데 막 집어치고 막 집어 던지면서 해도 그래 애가 아주 잠이 와서 때가 났구나. 물론 애기는 그럴 수 있죠. 애가 참 못돼서 너 죄를 고백하거라 그렇게 하진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어른이 돼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아 무엇 때문이라고.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수사법이죠. 예. 어떤 원인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원인과 이걸 찾는 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주로 배운 게 그런 거죠. 예.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는가, 청일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근데 그게 전부 다 밖에서 온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없어요. 밖에서 온 누구 때문, 뭐 때문이라는 원인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잠이 오니까 때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아각거리고 우는 거고 그런 어린아이를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해라.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적인 고백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서로 고백하며라는 것은 공적인 고백이에요. 공적인 고백,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 가정 안에서도 역시 물론 회개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잘못에 대해서 죄가 끼어든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죄를 처리해 주라 그런 거예요. 가볍게 죄를 처리해 주라.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복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 그게 아니면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려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거야.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거야. 뭐 괜찮아요 그러지만 괜찮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별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예? 커피잔에 파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프랑스 사람은 아주 잔을 잔채로 버린다고. 영국 사람은 조용하게.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어디 책에서 나온 얘기. 수십 년 전에 나온 얘기. 영국 사람은 예, 커피 전체를 싹 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커피만 스푼으로 아니 파리만 스푼으로 떠내고 마신다. 그리고 그 옛날 얘기예요. 러시아 사람은 파리째 마신다. 러시아를 미워하는 습관이 있어. 예. 어떡할 거예요? 저는 파리만 떠내고 마신다가 이 죄에 대한 처리 방식으로는 꽤 옳은 것 같고요. 오케이, 양보합시다. 커피만 다 따르고 그냥 놓는다. 그러지 않고 커피에 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가지고 주인을 고소한다. 그건 굉장히 이건 침소봉대예요. 너무 크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커피에 파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고두고 잊지 않고 그걸 기록해놓고 자자선선이 계승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스푼으로 떠내고 마신다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가볍게 처리한다는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커피 한 잔을 그냥 버리면 꽤 아쉬운 게 상당히 조금 머리에 남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팔이 떠내고 먹는데도 괜찮네. 약간 그죠? 고기 국물 같지는 않고 역시 커피가 세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죄의식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니죠. 죄를 그냥 죄 따위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가 들어오면 그거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휘둘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죄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상처를 입었다든지 뭐 마음이 상했다든지 그걸 막 서로 야 들었어요? 뭐, Did you know? 분이 지금 상처를 입을 때, 오 그래 상처를 입을 때, 그럼 어떡하지? 왜 그랬대? 그럼 이제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가? 문제점에 대해서 둔감한가? 둔감한 게 아니라 가볍게 처리하는 거죠. 네. 의사들에게 가서 의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뭐예요? 걱정 마세요. 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그럼 내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는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예?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문을 여세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하면 집어넣으세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밀어서 닫기로 해요. 그래야지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고 이 불가능한 과제 앞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죄를 가볍게 대우하자. 아멘인가요? 수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오늘 예? 문제를 잔뜩 가지고 오셨나요? 예, 가볍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공적인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 예. 은혜 안에서 죄의 연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펴놓고 두고두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잖아요.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네로의 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로마의 죄에 대해서 두고두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달리게 하는 거죠. 예. 죄의 합은 예, 은혜의 한 조각만 또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적인 교회가 예, 우리가 죄와 죄에 대한 회개, 통렬한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밝고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뭐냐면요. 죄를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노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늘 우리 마음이 가벼운 거야. 그죠? 가벼운 거예요. 죄의 파도보다 은혜의 햇살이 강하다. 제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드렸던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감사했어요. 죄의 그 엄청난 악순환의 파도보다 은혜의 햇살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던지되 죄는 음식 쓰레기 정도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음식 쓰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음식 쓰레기 때문에 가정이 분열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집어던지면 그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할렐루야. 그리고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먼저 믿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권세 있게 하라.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담임 목사 보좌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앞에서 이끌고 모델의 역할을 하고 예 야전군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 기록부에 무슨 푸어지젠더 그런 게 있어야만 목회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분 중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의인의 간구와 기도와 좋은 모델과 또 어린 성도들을 잘 안내할 뿐만 아니라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 CBMC에 가서 우리 파리 CBMC 이제 지회 재창립을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멤버들이 이제 한 명 빼고 다 우리 교인이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브레이크를 인도한 분 제가 이름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쭉 자라고 뭐 아주 좋은 신앙인이긴 하지만 그 교회 전통이나 교회를 오래 다녀 보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묵기는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이제 거기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무슨 축원식이나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가 축원합니다 하니까 약간 이게 어색한 거죠. 어색해서 웃으면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뭐 축원식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 묵기라면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순진하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뭐 그게 뭐 법이요. 그렇게 할 만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사실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독일에 와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평신도 중에 그냥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 설교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축도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근데 아무나 데리고 그냥 평신도 중에 나와서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하세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것을 줘서 뭐 신학교를 나오고 독일에서는 암트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소위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국가고시를 3차까지 봐가지고 공무원 직으로서의 목사직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지 않고 평신도 설교자들이 라이언 프레디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 야고보서는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열두사도 바울사도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정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맡은 역할, 뭐 찬양대는 찬양대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이고 어린 성도들을 같이 돌보고 또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례를 주고 공교하는 교역자들만 가지고 일을 나는 공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의 일자리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녹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동역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뭐 아니면 바꿉시다 저하고. 네? 제가 나가서 사장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맞다면 예, 맞죠. 그는 간절하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예,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로 함께하고 죄를 가볍게 구별해내고 그리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함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약간 오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봐라.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야? 아주 비슷하진 않아요. 불병거를 타고 막 올라가고 조금은 비슷하진 않아. 근데도 성정은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사도 마지막에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냥 말씀을 전했죠.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디셉사람 엘리야가 전한 건데 야고보 사도는 그가 기도해서 오지 않은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네, 오케이입니다. 자연과 환경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성정을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 같은 경우는 이 농사 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하나님 이거 끝나도록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명문대 출신이고 자연과학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 잡지를 계속 구독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 기상의 변화나 이런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적으로 하면서 그분과 그런 식으로 관계했어요. 예? 그분과 그런 식으로 관계했고 그리고 실제로 비가 멈춰달라고 그럴 때 상당히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요. 전에 무슨 야외를 가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야외 이런 걸 거의 안 하지만 야외나 소풍을 가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가시니까 일기예보하고 달리 비가 안 오네요. 뭐 제가 심드렁하고 그런가 보다 하긴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저하고 가면 비가 올 때도 또 꽤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올 때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엘리야가 기도할 때 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건 맞죠. 다시 기도한 거 맞죠. 예,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먹구름과 큰 비가 내릴 때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어서 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저희들의 기도에도 이미 많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미혹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예, 죄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게 죄의 유일한 목적인데 우리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도록 또 어린 성도를 역시 미혹하는 모든 죄와 그런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한 건강한 권면과 또 분명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어린 성도들을 잘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의 군사로 일으켜 세워서 할 일 많은 때에 주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다가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